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캠핑 장비를 보관하는 자동차 카니발 12년식 카니발 R입니다. 오늘 이 영상 찍게 된 이유는 지금 미션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기록을 좀 남기려고 찍고 있고요. 증상은 뉴트럴 N에서 동력이 전달이 되고 R에 놓으면 가속을 하지 않으면 뒤로 가지 않는 미션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파킹이고요. 지금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지금 밟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파킹에서 지금 R 충격음이 나죠? 이런 식으로 흔들릴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네, 소리 들리시죠? R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겠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지 차가 발을 떼었죠? R이죠? 차가 안 움직입니다. 밟으면 밟을 때만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덜컥덜컥 하다 서버리죠. 그 다음 문제가 R에서 N으로 놓으면 N에다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차가 앞으로 나가려고 지금 막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인데 브레이크를 떼어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금 혼자서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N에다 놓으면 브레이크 떼면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속 페달 밟으면 조금 동력이 조금 전달은 되는데 N에다 놓으면 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시속 한 20km로 가다가 드라이브에서 뉴트럴로 탁 치면 기어가 빠지는 소리가 충격음이 툭 덜컥하고 납니다. 그런 증상으로 카센터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기아 오토큐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 미션의 문제다. 재생으로 가면 110만원 정품은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재생에서 타는 게 낫지 이거 뭐 2012년식을 굳이. 네. 근데 기아 오토큐에서는 110만원 견적이 나왔거든요. 재생 한 오토 트랜스미션을 110만원에 갈아주겠다고 했어요. 하루 낮 시간만 주시면 갈아주신다고 했고요. 공임 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공임 나라인지를 모르겠네. 여긴가? 네, 저희 그 집에서 한 3km 떨어진 미션 전문 수리점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아까 그 공임 나라는 그 커브 구간입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미션 수리를 따로 거기서 하진 않아서 여기도 이제 업체에다 맡겨야 한다네요. 500m 앞에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직접 안내를 계속합니다. 지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와, 거의 싹 새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구나. 이게 오토 미션이에요? 예, 예. 다 오토. 차량마다 다 틀려서. 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다른동하고는 솔직히 여기하고는 물건 자체가 틀려요. 네, 여러분, 카니발 수리해가지고 나왔고요. 수리비는 총 75만원 들었고요. 들어간 김에 엔진 오일도 갈았는데, 기사님이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저도 지금 네이버 검색해서 가본 건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보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만큼 친절하셨습니다. 실력도 있으신 것 같고, 영상에서 보시면 그 가게에 미션 그 세척해놓은 것들 쫙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탈거 해가지고 직접 다 싹 수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그 나갔던 영상 중에 파킹에서 이게 그 후진으로 잘 안 빠졌고 뻑뻑 그 충격음이 많이 났었죠. 일단 자 잠깐만요. 예, 네. 지금 충격음이 안 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N에서 R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빼면 뒤로 차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동시에 찍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 바깥에 찍으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놔볼게요. 브레이크를 놉니다. 네, 가죠. 다시 N으로 내려서 중립에서 앞으로 나갔어요. 이게 드라이브하고 중립하고 중간에 물려서 앞으로 그 저 동력이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N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요. 바깥을 보면서 브레이크를 놔볼게요. 하나 둘 셋. 안 움직이죠? 자 아니 그 중립에 놓으면 당연히 안 움직이는 게 맞는 거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그 고장 났을 때 찍었던 영상은 N에 들어오면 앞으로 막 갑니다. 심지어 악셀 페달 이렇게 밟으면 이게 웅웅 하면 조금 더 빨리 갔어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그 증상이. 자, 드라이브에 놓으면 툭툭 치는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아예 안 나고 드라이브에 놓으면 잘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처음에는 어땠냐면 후진기어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삑 소리 나고 브레이크를 딱 떼면 이 조금씩 갔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안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딱 후진기어를 이렇게 넣어도 뒤로 가질 않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지만 고장 났을 땐 뒤로 안 가고 밟을 때만 웅웅 그러면서 RPM만 올라가고 조금씩 갔어요. 이게 이제 디스크 트랜스미션이라서 자동 그 기어 변속 장치가 고장이 나서 자기들끼리 1이 들어갔다가 2가 들어가면 1이 쏙 빠지고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완전히 파괴돼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먹였다고 합니다. 고장 난 거는 한 3주 정도 됐고요. 3주 동안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말끔히 고쳐졌고요. 캠핑카 짐을 이렇게 보시면 캠핑카 짐도 넣어놓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출퇴근 여기 한 1km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차인데 오늘 기분 좋아서 세차도 싹 말끔히 해줬습니다. 제가 맘먹고 세차한 건 아니고요. 여기 좀 휠 같은 데 보면은 좀 때가 좀 남았잖아요. 휠에다가 요거 저 기름도 안 칠했고 그냥 물청소만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저기 걸레를 한 번만 닦았는데 그래도 깔끔하네요. 네. 자 바닥 매트도 청소했습니다. 기분 좋고요. 총 75만원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네, 잘 충격음 없이 잘 들어가죠? 파킹 R N D 잘 가고 잘 섭니다. 감사합니다.